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요.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교 1권 안에 있는 A-10 그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도시라 솔파미레도 저음 C를 이 멜로디를 가지고 응용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. 이 악보를 보고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,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 어떻게 연주할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여기에서요,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거, 이음줄과 이음줄이 아닌 부분, 텅깅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호흡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. 도미솔도시도시솔레시레파미파도레솔파미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손가락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해볼게요. 처음에 C부터 나오네요. 우리 여기에서는요, 저음 시부터 시레 솔 시 타 투 투 투 투 투 여기서 텅깅 투 투 투 이렇게 정확하게 텅깅을 해주셔야지 더 훨씬 더 효과가 돼요. 그 다음에 파 솔 파 미 할 때 파 솔 파 미 솔 파 솔 파 미 이거 아니에요. 리듬이 빰 빰 빠밤 빰빰빠밤 입으로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. 빰빰빠밤 빰빰빠밤 그리고서 내가 손가락으로 하는데 텅깅하지 않아요. 파후후후 후후후후 그쵸? 정확하게 그 붙점 리듬 살려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세 번째 줄 바람 디라라란 레파 디라라란 이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. 악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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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솔시 레파 레솔라시 레솔라시 그쵸.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연주했는데요. 그 부분에 시레 따라라라 디라 따라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시레 시미솔시 레파 레솔라시 이음줄 첫 음에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음 잘 나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따따 치따라따 빠리라라라라 여기선 텅깅이에요. 투투 투투 투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토시 솔시 솔파 솔시 라파라 레미레 디가라라 치따리라디라라라 치따리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. 띠라리라 치따라라 삐라리라 치따리라 그쵸. 여기서는 내가 으따리라 요 리듬만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손가락 틀리지 않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처음부터 시도레라 시도레라 솔 시도시라 솔파 솔 자 8번 음표가 막 나오다가 4번 음표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시도 시도레라 솔 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시도레라 솔 시도시라 솔파 솔 이렇게요.
자라. 그 다음 맨 마지막. 투, 투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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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, 띠라, 띠라, 밤, 도, 미, 솔, 도, 도, 시, 도, 솔, 도, 도, 후, 후. 이렇게 하지 않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서는 투, 투후후후후 투투투투투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정확하게 쉼표 쉬고서 들어가야 되는 박자 리듬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점 4분음표라는 게 있어요.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마디 보시면 도솔도 이렇게 있는데요. 박자가 도솔도 도 솔도 8분음표가 하나로 봤을 때 도 솔도 지고 이렇게 되거든요. 도 솔도 하나 둘 이렇게 쉬는 거. 요 부분만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내가 이 부분 응용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.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한 박자에 소리 깔끔하게 나도록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꼭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악보와 또 나머지 그 뒷부분들에 대한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 주시면 또 주문 가능하십니다. 또 받아보셔서 열심히 또 색소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